취준 하려면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잖아요. 한 푼이 아쉬운 취준생들에게 청년수당은 큰 힘이 될 텐데요. 이번에 소득 상관없이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주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구직 활동을 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 소득 조건을 따져서 5천 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건을 없애고 모든 20대 청년이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서울시 싱크탱크의 정책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제안 단계일 뿐이라서 시행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취업 창업률이 높아지는 등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어요. 하지만 모든 청년 대상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업 준비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쓸 거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들까지 신청하면 정작 꼭 필요한 취준생들이 도움을 받기 힘들어진다 같은 목소리도 있죠. 서울시는 아직 모든 청년에게 주는 방향은 검토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청년수당을 받아야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현실. 씁쓸하네요. 며칠 전 급상승 검색어에 괄도 내냄띵 보셨나요? 이 글자를 이렇게 보면 팔도 비빔면, 댕댕이, 띵짝처럼 요즘 비슷해 보이는 한글로 많이들 바꿔 부르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쓰고 있었는데 진짜 팔도 비빔면이 괄도 내냄띵이라는 이름으로 신제품을 출시한대요. 다른 언어는 순서대로 적지만 한글은 토, 중, 종성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한글을 이용한 재밌는 광고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자음을 시옷과 기역으로 대체해서 말한 스 광고. 또 봤을 때 뭔 소리야 싶지만 소리내서 읽어보면 모델 핏 보고 옷 골랐는데 망해처럼 바로 이해가면서 어이없는 웃음 짓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죠. 한글이라 가능한 언어 유희라 기발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한글 파괴와 세대 괴리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재밌게 쓰자고요. 여러분은 다들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나요? 제가 맞춰볼까요? 123456 아니면 I love you? 최근 미국 패스워드 보안 업체 스플래시 데이터가 지난해 유출된 500만 개 이상의 비밀번호를 분석해서 최악의 암호 톱 100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최악의 암호로 선정된 게 바로 123456이었는데요. 오, 누가 이런 걸 비밀번호로 설정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암호 배열은 무려 5년 연속 최악의 비밀번호 1위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보안이 허술한 암호로는 패스워드가 선정됐고요. 3위부터 7위까지는 각각 123456781111111 등 연속된 숫자가 선정됐어요. 암호라고 하기엔 허술하지만 솔직히 바쁠 때는 급하게 막 아무거나 넣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미국 대통령 이름인 도널드가 23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다른 유명인의 이름을 암호로 만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래요. 이거 말고도 I love you, welcome 등 간단한 단어들이 최악의 비밀번호 20위 안에 들었는데요.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영어와 숫자, 특수문자까지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강력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나만의 비밀번호 만들어 놓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잘 다녀올게요. 제가 없는 동안 김정현 아나운서, 이영은 아나운서도 잘 부탁해요. 안녕! 빠이빠이.